자, 오늘 본문 2부터 할 건데 여기 8과 문법상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어쨌든 하나는 나올 거야, 있지? 자, 조동사예요,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의 기본 뜻이 있다고 그랬어. 필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듣고 can, may, must 있다고 했죠? 자, can은 뜻 뭐야? 기본 뜻? 할 수 있다, 그죠? 자, 메인은 해도 좋다. 그래서 may I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돼 이거잖아, 그죠? 자, must는 뭐예요? 해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따로 정리하는 게 추측의 뜻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 추측, 그지? 그러면은 can은 뭐예요? 뭐뭐일 수 있다, 그죠? 뭐뭐일 수 있다. 메인은 뭐뭐일지도 그래,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죠? 자, must는 추측으로는 뭐뭐임에 그래, 뭐뭐임에 특정 틀림 없다, 그죠? 자, 실제 그냥 해석할 때는 얘네를 다 뭐뭐일 것이다라고 해도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이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트가 과거의 추측이죠? 과거의 추측,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can이 뭐뭐일 수 있다니까 can't는 그럼 뭐예요? 해석할 때 can't가 뭐였죠? 였을 리가 없다. 지나갔네, can't. 그냥 can't. 뭐뭐일 리가 없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추측을 해석 먼저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can't로 하면은 뭐뭐 였을 리가 없다고. 얘는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고, 그죠? 얘는 뭐뭐 였음에 틀림 없다가 되는 거죠, 그지? 해석으로는 먼저, 그지? 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다시 따져주면, 자, 예문을 여기다 적어볼게. He can't be rich,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관자? 그는 해석. 그는 저 안 보여. 왜 안 보여? 여기 안. 이 씨부러. 들어, 그럼 he cannot be rich.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부자 can't 뭐뭐 일리가 없다. 부자 일리가 없다죠? 부자 일리가 없다. 그러면 얘를 부자였을 리가 없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He can't be rich. 해보? 해봐. He 어떻게 해? He 배웠던 걸 생각하든가 그냥 네가 한번 적용을 해보든가 응용을 해보든가 하면 되잖아. 아직 적어주진 않았으니까. 헤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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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븐트 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빈 able to? 네. 갑자기 미친놈이 와가지고. 자, 이것도 보니까 봐봐. 관주도 어서 주서 들은 거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죠? 그치? 자, 그러니까 보통 이거 선생님이 처음에 그는 부자였을 리가 없다 표현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학생들이
텐의 과거가 뭐니까? 굳은. 쿠던트니까, 그지? 쿠던트니까 쿠던 비 리치라고 표현한다고 한다고 했잖아. 그죠? 이해돼요? 자, 근데 텐트나 쿠던트나 추측으로 쓰일 때는 비슷한 뜻이라고 했어. 비슷한 뜻.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비슷한 뜻이에요. 우리 천일문에서도 배웠지만. 알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can't를 써도 되고 couldn't를 써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비슷한 거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과거를 나타낼 때? have been which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뒤에 have pp가 붙는 거죠. 그치? 관주도 have pp를 생각한 거 보니까 어서 주워 들은 거 있는데 지금 명확한 게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동사 써주고 뒤에 뭐 붙인다? have pp를 붙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 뭐뭐였을 리가 없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can't는 똑같아요. 뭐 붙이는 거야? have pp가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는 may를 써도 되고 might를 써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may have pp가 되는 거고. 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 뭐예요? 그럼 must have pp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have pp를 붙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인성이가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 한번 다시 봅시다. 자, ca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be able to. 그래, be able to예요. 근데 be able to의 뜻이 뭐야? 뭐 할 수 있다. 그래. 요거 대신에 쓸 때만 be able to 쓸 수 있는 거지 be able to 썼을 때 뭐뭐 일 수 있다라고 해석해요? 추측의 뜻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must의 뜻, must랑 같은, 해야 한다랑 같은 뜻 뭐 있죠? 뭐 have to, should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ought to. 근데 이 have to도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할까요? 아니요. 안 해요. 얘는 해야 한다의 뜻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뜻에서 같은 뜻이 있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못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have to, have pp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여기도 뭐야? am not able to have p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죠? 왜?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를 대신하는 거고 have to는 해야 한다만 대신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지금? 라인성 알겠어? 확실히? 아니 근데 관주는 눈이 그렇게 나쁜데 어떻게? 안경 왜 안 써? 쓰기 싫대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뷰리가 뭐지? 자, 그러면 이건 필기를 어쨌든 해. 얘네들은 어제 했어. 이건 나름대로 필기를 하네. 내신 대비 들어갔어요? 네. 나인성 내신 대비 들어갔어요? 네. 네가? 네 한국사 외웠어? 안 외웠잖아. 네, 다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고 영상으로도 하니까. 근데 필기를 하려면 안경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왜냐면 이게 여기 앉는다고 한 칸 앞으로 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돼요? 한 칸 앞으로 앉으면 돼?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학교에서도 필기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러면? 아, 선생님, 제가 영업 한 명 더 해왔어요. 그래요? 누구? 다음 주에 올 거야. 주도? 강수빈 선생님, 선생님 뭐 엄마께 말씀. 됐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필기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칠의 강조금이라는 거 있다고 했죠? 여기 8과 문법상.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자, can,
So a lion in the zoo yesterday 이런 문장이 있어. 어떤 문장이 그죠? 자 근데 it 대 강조문이 뭐야? It is that 사이에 강조해 주는 거 넣고 나머지는 뒤로 다 보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를 강조하는 거니까 that이야 한 건 바로 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 왜 is가 아니라 was를 썼다고? 과거. 원래 문장이 과거니까 여기에 맞춰주는 거야. 원래 문장이 시제에 맞춰주면 돼요. 여기가 뭐 have pp를 썼다? 그럼 여기도 have pp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랬죠? time을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뒤에 보내주면 된단 말이야. So a lion in the zoo yesterday 이렇게 그죠? 그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 동물원에서 사자를 본 건 바로 탐이었다 그죠? 자 so는 넣을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동사는 안 된다고 그랬어. 다른 거 목적어에 넣었어요. a lion 그럼 어떻게 되죠? Tom saw in the zoo yesterday죠. 그럼 어떻게 돼요? Tom이 어제 동물원에서 본 건 바로 사자였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n the zoo를 넣을 수 있죠? 더 주만 넣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지? 한 묶음을 넣어야 돼. In the zoo. 그럼 어떻게 돼요? Tom saw a lion yesterday죠. 그럼 어떻게 돼요? Tom이 어제 사자를 본 건 바로 동물원에서였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esterday는 어떻게 돼요? Tom saw a lion in the zo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m이 동물원에서 사자를 본 건 바로 어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다 that을 쓸 수 있는데 자 타, 사람일 때는 that 대신을 못 써도 되고 who 사물이나 동물 같은 거일 때 못 써도 되고 which 이게 만약에 지금 주어니까 who 썼지만 목적어면 못 쓰면 돼요. whom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장소네요. 장소. 그러면 못 써도 되고 where. 그 다음에 시간이네요. 그럼 그때는 못 써도 돼요. when을 써도 된다. 다 that을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되죠? 이츠대 강조구문. 자, 그 다음에 이츠대 강조구문의 포인트는 이거야. 문법적인 포인트는. 자, it, is, that을 빼세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을 순서를 왔다 갔다 해주면 뭐가 돼야 돼?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치대 강조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죠? 자, 이치대 강조구문은 내용은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쉬워요. 지금 이거 어려워요? 쉽잖아. 그지?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안 보여요. 이치대 강조구문은 이제 못 알아본단 말이야. 왜냐면 이시 가리키는 이으로 표현하는 게 많잖아. 자, 우리 이 한번 그냥 정리해 볼까요? 자, 이시 나왔다. 그러면 뭐일 수 있어요, 우선? 가주어. 그래, 가주어도 있고. 대명사. 가주어, 진주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대명사, 그제? 앞에 있는 어떤 명사, 뭐 어북이나 더북 같은 걸 받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제? 그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일 수도 있는 거야? 강조. 이츠 대 강조구문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말은 대명사 많이 쓴다고 했어? 안 쓴다고 했어?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죠? 근데 영어는 대명사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면서 이게 가주어, 진주어인지 아니면 앞에 나온 그것을 받는 건지 그죠? 아니면 이츠 대 강조구문인지 이런 걸 따져줘야 된다고. 근데 한 번만 보이면 선생님이 말하지만 영어는 어떤 구문이 한 번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좀 안 보여서 힘든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치 대 강조구문 기본 내용 다시 한번 했어요. 작업법. 오케이. 저기 뭐야 관주는 이거 영상으로 있으니까 영상으로 찍으니까 그때 필기할 거는 필기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 나와볼게요. 자 본문 2 피고 먼저 이거 해석 적으면서 따라오면 돼요. 알겠지? 자, The Long History of 줄다리기예요. 그 뭐야? 줄다리기의 역사. 긴 역사와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적으세요. 줄다리기의 긴 역사. 자, nobody knows. 자, 아무도 모른다. 자, 뭐를 골라요? 자, 트레디션 뭐였어요? 전통. 자, 이그잭트리 when the 줄다리기 tradition starting in Korea. 자, 정확히 줄다리기의 전통이 한국에서 언제 시작했는지를. 정확히 줄다리기 전통이 한국에서 언제 시작했는지를. 됐어요? 자, 지금 이거 언제 뭐뭐 있는 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의주동, 그치? 간접 의문문이지. 간접 의문, 의주동. 됐어요? 자, 그러나 자, our ancestor. ancestor 뭐예요? 조상.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문법 파트 must have pp, 그죠? 자, 여기까지 잘라보면 자, perform은 수행하다야, 행하다, 그죠? 그럼 뭐야? 자,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했음에 틀림없다. 자, 해석하라는 건 안 나와요 시험에, 그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요 형태를 잘 봐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얼마 동안? 400 of year. 자, S부터 쓰인 거 뭐예요? 수백 년. 수백 년 동안. 되죠? 자, 요 그것이 뭐죠? 줄다리기. 줄다리기죠? 줄다리기. 그지? 줄다리기. 자, 이런 거는 뭐로 나와요? 뭐 이시냐 대미냐 이렇게 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내려고 한다면,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여기서 must는 해야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뭐야? 임의 틀림없다의 추측의 의미란 말이야. 근데 여기 have to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ought to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자, 근데 저번에도 적어줬지만 should have pp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Should have pp는 뭐죠? 그러면? 그래, 후회야, 후회.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알겠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풍산에서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선생님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시그니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Should have pp로 쓸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다른 거야. 그죠?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have to는 잘 안 쓰는데 ought to는 써요. ought to have pp는. 그럼 뭐뭐 했어야 했는데야, 그것도. 그 다음에 needn't have pp는 할 필요 없.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했다, 이런 의미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것은 절대 틀림없다. 되지? 자, 다음. 자, the first historical record. 자, 뭐예요? 첫 번째 역사적 기록은 자, appeared 등장했다 아니면 나타났다 뭐 상관없어요. 자, 어디에서? 동구 여지 승남, 알죠? 동궁 여지 승남에서.
자, 어페어에는 못 써놔야 돼요. 지금 나타났다야. 그래. 자, 등장했다. 나타나졌다. 해석은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어페어는 얘 뜻 자체가 나타나다고. 자동사기 때문에 뭐 안 쓴다? BPP 안 쓴다. 그치? 수동태로 안 쓴다. 자, 그 다음 The book says 그 책은 말한다. 자, 우리말은 책이 말한다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책에는 쓰여져 있다 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근데 영어에서는 자, 어떤 표지판이 뭐뭐라고 쓰여져 있다 라는 표현을 표지판이 말한다 라고 해요. 알죠? 사물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그 책이 말한다 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접속사 되시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죠? 자, 데디아를 주어가 동사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it was widely popular. 자, 그것은 널리 인기가 있었다고. 아니면 그것은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자, popular가 뭐 인기 있는 대중적인 이거죠. population도 여기에 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인구 이런 거. 자, 여기서 그것도 뭐예요? 줄다리기죠. 그지? 자, 어디에서? In the middle and southern part of Korea. 한국의 남부에서. 중부와 남부에서. 돼요? 어? 관계부사 where 나왔네요? 그 한국의 중부가 어디예요? 한국의 중남부가 이러이러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ice farming was common. 이때 common은 뭐예요? 흔한. 그지? 그래서 벼농사가 흔했던. 그지? 벼농사가 흔했던 아니면 벼농사가 일반적이었던.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완전하죠? 그러니까 변홍사는 흔했다, 완전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where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in, which, 뭐 이런 거로 바꿀 수 있죠? in, which. 그리고 저 in은 어디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which를 쓰면, 그죠? 근데 왜 변홍사가 흔했던 데서 줄다리기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넓으니까 같이 같이 넓으니까? 어, 또? 의식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요? 의식? 그러니까 그 의식은 맞아 밑에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왜 그런 의식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 던지기 해도 되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 변홍사는 힘든 거예요. 그죠? 혼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사람들이 품앗이도 하고 협동이 필요해요. 협동. 그러니까 줄다리기 같은 걸 그런 게 이 변홍사가 있었던 지역에서 흔한 거죠. 그리고 왜 중남부일까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추워요. 변홍사 안 돼요. 북한은 평야가 별로 없죠? 네. 평야가. 그지? 우리 이 남한 쪽이 뭐가 있는 거고 평야가 뭐죠? 무슨 평야죠? 이름도 까먹었네. 뭐 김포 평야인가? 아니 김포가 아니라 나주 평야 이런 게 있는 거잖아. 넓은 변홍사 지역 땅이. 그치?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남북한이 나눠졌을 때는 처음엔 어디가 부자였어요? 북한이 부자였어요. 왜? 남한 쪽은 다 뭐 그 전쟁의 피해로 뭐가 더 어떻게 된 거야? 숙대밭 됐으니까 변홍사는 1년 걸리잖아. 그지? 근데 북한은 뭐가 많았어요, 그때? 자원. 자원. 그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때는 더.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뭐야? 잘 살아보자가 그거였잖아. 잘 살아보자가 우리나라 그 새마을운동의 모토였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잘 살아보자 앞에는 그거 있는 거야. 처음에 북한보다 잘 살아보자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거 있죠? 수거. 자, 수거 있는데 우리 was regard as 있죠? 그러면 이거 수거 뭐예요? regard A as B. A as B죠. 이거 뭐예요? A를 B라고 여기다. 그죠? 자, 리가드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요즘 이따 복습할 때 잘 보세요. 리가드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많아요. 그죠? 뭐 컨시더도 되고 뭐 think of 이런 것도 되고 그죠? C도 되고 C 그죠? A를 B라고 여기다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리가드는 단어를 찾아보면 동사로는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A를 B라고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수동태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A is regarded as가 된 거죠? 그러면 A는 B라고 여겨진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뭐예요? 지금 말한 거 어디 갔다 왔어? 또 딴 나라 갔다 왔지? 수동태로 한 거 이해 되냐고 안 되냐고. 네. 되죠? 그 다음에 또 수거 뭐 있어요? Not only 버덜소죠. Not only 버덜소 뭐죠? A뿐만 아니라 B. 자, only 대신에는 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just 써도 되고 simply도 써도 되고 merely 같은 거 써도 된다고 그랬죠? 다 단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 나데이 법비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지.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는 뭐예요? A가 아니라 B. 야, 근데 이걸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not only 버덜소에서는 also 를 생략을 해줄 수 있어. 근데 뭐는 생략이 안 된다? Just, only 그런 거는 생략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거랑 구별해서. 자, 그럼 여기는 해석 어떻게 해요? 아, ritual이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그죠? 자, 줄다리기는 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의식으로서 여겨졌다. 줄다리기는 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의식으로서 여겨졌다. 자, 인더 줄다리기 리추얼, 줄다리기 의식에서 자, a series of actions were usually performed. 자, a series of 뭐예요? 뭐 연속적인이라고 해야 되고 일련의 이런 뜻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뭐야? 여러 개 이런 거야, 그치? 자, 일련의 행동들이, 행위들이 usually 보통 행해졌다. 뭐 수행했다, 수행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일련의 행위들이 보통 수행되었다, 행해졌다.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이거죠. 자, 근데 여기 같은 방식으로 적고 자, 뭐와 같은 방식인지는 지금 안 나왔지. 자, 그래서 원래는 요 콜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 뭐 즉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주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대시나 as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대시나 as의 의미. 그래서 이거 수거, 뭐 수거라고 이건 알게 아니야. 이거는 의미 파악할 때만 중요한 거야. The same A as B, the same A that B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해석을 봐요. 그래, 만들어봐. B와 B야. 그래, B와 같은 A예요. B와 같은 A. 알죠? 그래서 요 같은 방식으로가 뭐냐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그리고 병렬이죠. 병렬일 때 여러 개 병렬할 때는 뭐야? 마지막 거 앞에만 엔드나 or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고 엔드 다음에 얘가 뭐예요? 4번.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진짜? 뭐 홀딩만 뭐 ing만 표시해놔도 돼요. 병렬 알죠? 그 해석 적어볼까요? 자,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자, 이게 1년의 행동이죠? 행위, 그죠? 자, making the law, 뭐야? 줄을 만드는 것. 밧줄을 만드는 것. 자, 그 다음에 holding ceremonies. ceremony도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의식. 의식, ritual이랑 똑같은 뜻이죠? 우리 축구할 때 골 넣고 뭐 한다고 그래? ceremony, 그지? ceremony도 의식이고. 자, 이럴 때 hold는 뜻이 뭘까요? 그 이제 세레모니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좀 이제 그 만약에 영영풀이 같은 거 나오면 우리 올림픽을 홀드하면은 뭐예요? 개최하다 이거죠? 지금 이게 또 의식이니까 그죠? 자, 의식을 개최하는 것 그죠? 해석에는 이제 거행하다라고 돼 있어요. 의식을 거행하는 것.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하다 할 때 그 개최하다의 의미예요. 여기서 홀드가. 자, 터그는 당기다였죠? 그다음 뭐예요? 밧줄을 당기는 것. 그리고 뭐예요? 이거 스테이지죠.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원래 뜻 알고 있는데 뭐죠? 무대. 무대. 근데 여기는 ing 붙었으니까 동사의 뜻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무대에 올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테이징 스페셜 이벤트. 뭐야?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 해석은 하는 것이라고 할게요. 그죠? 특별한 이벤트를 무대에 올리는 거 이거니까 그죠? After the game, 게임 후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 됐어요? 자, 그런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련의 행위들이 보통 행해졌다 이런 거죠, 그죠? 요런 순서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됐죠? 문장 표정 어려울 것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나왔네요. Might have PP, 그죠? 자, 저 might 대신에 뭐 써도 돼요? May 써도 돼요, 그죠? Have PP가 포인트야, have PP. 그럼 쟤는 뭐야?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자, 줄다리기 might have been a perfect way. 자, 줄다리기는 완벽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줄다리기는 완벽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헬프 나왔네, 헬프. 그제? 헬프는 뭐라고 그랬죠? 준 사역. 사역 동사. 자, 왜 준 사역 동사라고 했어, 인성아? 원, 원형하고 투. 그래. 자, 여기 cooperate라는 동사 맞죠? 동사 원형. 근데 뭐도 써도 돼요, 헬프는? 투. 투를 써도 되죠? 그죠? 그래서 투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돼서 준 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자, cooperate 뜻이 뭐죠? 협력하다. 협력하다. 자, 요 operate가 뭔가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코가 붙으면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 co-worker 이거 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거? 동료죠, 동료. 알죠? 코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operate니까 함께하다야. 그래서 협력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완벽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되 뭐하는 방법이야? 자, 얘는 그리고 5형식에서 목적어는 뭐라고 그랬어? 의미상의 주어 해석할 땐,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돕는 라고 적어.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돕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자, 여기서 지금 봐봐. 한번 생각해 봐. 엔드 다음에 지금 프로모트 나왔어요. 그럼 얘를 B라고 했을 때 A가 뭐예요? A가 될 수 있는 것. 코어퍼레이트도 되고 또 뭐도 될 수 있을까요? 헬프도 돼요. 그죠? 왜? 여기 2가 생각했다고 보면 되니까. 여기도 2 생각했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 이해되면 돼.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의미적으로 얘가 얘를 꾸며줘.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랑 병렬이라는 거야, 지금? 헬프랑 병렬이라는 거야. 그죠? 여기 2가 생각해서. 근데 문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그죠? 문법적으로는. 그지?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헬프랑 병렬이냐? 코어퍼레이트나 병렬이냐 그걸 따져줄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지? 네. 자, 그다음에 프로모트가 뭐야? 촉진하다. 촉진하다, 뭐 증진시키다, 홍보하다 이런 거죠. 자, 프로모트, 또 하모니, and unity of the community. 자, 뭐예요? 공동체의 조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공동체의 조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줄다리기는 왜 줄다리기가 변홍사람들에서 인기 있다고 했죠? 아니, 요즘에 좀 대중적이라고 했지? 협력. 그지? 자, 그러니까 단어 쓰는 서술형일 때 니네가 한번 출제자로 생각해봐. 단어를 만약에 쓰는 거를 냈어. 아니면 뭐 영영풀을 냈던. 그럼 어떤 단어 쓰는 거 할까요? 코어퍼레이트. 하모니는 너무 쉽잖아. 근데 이것도 쓸 수 있고 또 뭐? 유나이티. 그죠? 이런 것들 쓰는 거 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줄다리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자, in Korea 한국에서 자, 그 다음에 요 cherish는 적어두세요. cherish 뜻 알아요? 인용. 소중히 여기다 이건 적어놔. 알죠? 소중히 여기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한국에서 많은 마을들은 이 전통을 소중히 여겼다. 됐어요? 자, 그리고 뭐 했대요? 그리고 sometimes, such as, such as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뭐뭐 같은. 그래, 뭐뭐와 같은.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을 이름이니까. 자, 이거 뭐예요? 그냥 기지시, 그죠? 그 다음에 영산, 그 다음 삼처, 그 다음 감내, 그 다음 의령. 알겠죠? 알겠지? 요런 건 안 나오겠지만 알겠지? 그냥 뭐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해석 적을 때 그냥 이거는 이것도 병렬해서 여러 개 다음에 엔드 다음에 의령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해석 적을 때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자, 모모와 같은 몇몇 마을들은 알겠죠? 모모와 같은 몇몇 마을들은 자, have developed it. 그것을 발전시켰다. 그래, 시켜왔다. 자, 뭐로? into exciting festival. 흥미로운 축제로. 흥미로운 축제로 그것을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그것도 뭐예요? 줄다리기. 줄다리기죠? 그치? 자, 선생님이 말했지만 다시 영어에서는 대명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명사 나올 땐 얘가 뭐 가리키는지 꼭 한 번씩 생각해 줘야 돼.
알겠죠? 네. 아까 그리고 또 2세 또 모두 있어요. 주어로 쓰일 때는 비인칭 주어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자, ing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근데 앞에서 꾸며주건 뒤에서 꾸며주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이 축제가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축제가 재미있음을 당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주는 거죠. 재미있게 해주는 거죠, 얘가. 얘가 주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붙은 거야? ing죠? 여기 edx, 그죠? pp 아니죠? 흥미를 주는 축제 이런 뜻이니까 해석할 때 그냥 흥미로운 둘 다 해도 되지만 되죠? 네. 이런 건 그냥 간단한 문법이지만 문법 문제로는 낼 수는 있는 거니까 오케이? 네.